나머지는 좀 안정적으로 좀 그래도 하반기가 흘러갈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열심히만 하시면 했던 것들 네네. 열심히만 하시면 되고 사람 사이에서 스트레스는 좀 이제 내가 아 복이 좀 없구나 운대가 안 좋구나 이럴 때는 좀 절이라도 가시. 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오늘은 이 돼지띠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돼지띠분들 중에서 정말 타고나기로 돈복, 이 금전복을 타고나신 우리 돼지띠분들이 있다면 몇 월생분들이 있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돼지띠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괜찮거든요. 7, 8월, 9월 이때 태어나신 분들이 운이 좀 좋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고나기를 좀 이제 활달하고 뛰어다니고 좀 이제 활발하고 즐거운 돼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좀 돌아다니는 일이 너무 잘 맞고 하는 일이 행복하고 좀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은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돈이 없어도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돈복을 조금 욕심을 내도 좀 솔직히 말하면 의욕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남들에 비해서 그 욕망은 좀 적어요. 네. 근데 본인이 좀 알아보고 공부하고 하면 이분들이 돈복이 좋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뭐 입찰, 또는 부동산, 또는 투자 이런 쪽으로만 공부를 해도 이 사람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그래요? 그럼 우리 돼지띠분들 같은 경우 하고 계신 일 쪽에서 네. 좀 밀고 나가셨던 분들이 많을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좀 병행하셨던 분들이 많을까? 이게 이 사람들은 10년 주기로 직업이 바뀌었을 거예요. 예, 조금씩 바뀌는 경우도 있을 거고 10년 주기로 이제 직업들을 조금 바꾼데 그게 좀 안정적으로 바뀐다고 해야 되나? 좋은 선택들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족하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이분들은 직업적인 부분은 없어. 어떤게요? 뭐지, 흠잡을 데가 없어. 아, 그래요? 네. 고민을 한다고 하면 그냥 했던 것을 전문직을 좀 이제 이직을 한다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낫고. 그리고 이분들은 또 이제 요식업도 잘 맞고. 좀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일을 하는 스타일인데 좀 사람 관계에서만 스트레스만 덜 받으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사람 조율도 잘해서 난 웬만하면 이제 돼지띠 7, 8, 9월은 좀 이제 뭐 좀 손댈 데가 없다. 또는 이제 갓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면 별로 큰 문제가 없이 좀 굴러갈 가능성도 높다. 이직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했던 거 웬만하면 했으면 좋겠다. 또는 바꾼다 하더라도 본인이 좀 신중하게 준비하고 바꾸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갈 거다. 대신에 이제 결혼. 네.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는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여기 와서 물어보면 되는데 네.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솔직히 걱정은 안 하실 거예요. 대신에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자기 개발을 안 해. 그래서 이제 금전 투자 이런 거 조금 줄여야 돼. 줄이는 게 아니라 금전 투자를 본인이 좀 도전적으로 해봐야 돼.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알아보고 공부하고 좀 투자를 해서 그렇게 돈복을 불려나가는 거 생각을 해야지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 그런 건 이분들한테는 없을 거예요. 로또 같은 경우에는. 로또나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분들은 11월, 12월, 1월에 좀 괜찮아요. 11월, 12월, 1월에 횡재수가 좀 있으신 분들. 네, 맞아요. 횡재수도 있고 변덕도 있고 기복도 있어. 그래서 이분들은 인연줄도 조금 변덕도 좀 많아서 내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내 사람이 좀 없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해도 이분들은 영업직 쪽으로 갈 건데 네네네. 좀 이제 뭐 나랑 좀 안 맞는 사람도 많아. 안 맞는 사람도 많고 내가 좀 운대가 계속 안 풀어나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번 하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 11월, 12월, 1월 돼지띠 분들은요. 예,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사람 쪽으로 돈을 벌어야 되지만 이번은 사람 쪽으로 많이 친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2월, 3월도 조금 힘든데 그래도 뭐 12월, 1월 생보다 나으니까 우야부야 가실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봄 돼지띠 분들은
하는 일 계속 해야 돼요, 지금. 변덕 부리지 말고 쭉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금전운이 들어와요. 그리고 하던 일 계속 해야지 이게 문서가 되고 돈으로 바뀌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돼요. 바꿀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연생으로 따지다고 보면 95년생. 그만 변덕 부리고 이제 할거 해야 돼요. 뭔가 샵을 차리겠다 하면 좋은 시기 맞아요. 샵을 차려야 되고 특히 이제 7, 8, 9월 돼지띠 95년생 분들은 잘 하실 거예요. 일을 잘 하실 거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나머지는 좀 안정적으로 좀 그래도 하반기가 흘러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열심히만 하시면 했던 것들 열심히만 하시면 되고 사람 사이에서 스트레스는 좀 이제 내가 아 복이 좀 없구나 운때가 안 좋구나 이럴 때는 좀 절이라도 가시고 또는 이제 종교라도 믿고 좀 취미라도 좀 하셔야지 운이 좀 받아 가셔요. 이분들은요 좀 열심히 좀 해야 돼. 좀 취미 생활이 좀 춥다고 밖에 나가서 춥다고 밖에 안 나간다 하지 마시고 하셔야 된다고. 일을 좀 하시고 새롭게 도전하고 취미나 특기를 좀 하셔야 돼. 내가 몸이 피곤하다고 하면 요가라도 좀 하시면서 몸 관리도 좀 하셔야 돼. 알겠습니다. 그리고 돼지띠분들 같은 경우에 또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이 금전, 돈일 것 같은데, 좀 하반기에는 그럼 아까 뽑아주신 뭐 여름에 태어나신 돼지띠분들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돼지띠, 모든 월생 돼지띠분들 돈좀벌수 있는 기회 찾아볼까요? 12월, 11월. 이때는 쇼부를 봐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겨울쯤에요, 올해는. 네, 완전히 겨울쯤에는 완전 쇼부를 봐야 돼요. 사람적인 부분에서 쇼부를 봐야 돼요, 이거는요. 네, 대화를 진짜 잘 해야 돼. 그리고 자기 사람 관리 되게 잘 하다 보면 이게 금방금방 풀릴 거예요. 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돼지띠분들은 겨울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네, 수가 있겠네요. 근데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같이 일하는 사람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 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돼지띠분들 하반기 운세도 이렇게 나눠봤는데 여러 가지 뭐 기회들이나 변화들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정말 잘 이렇게 해결을 나가시면 될것 같고 혹시 좀 혼자 하시는데 두려움이 있으시거나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또 연락 주셔서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돼지띠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번 돼지띠분들 사람 관리 잘 하시고요. 사람만 관리 잘 하셔도 이번에 금전적으로 문제 없고, 일적인 부분에서는 꾸준히 나가시면, 큰일 없이, 변덕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변덕 없는 게돈 쌓이는 방법 중에 하나고, 아, 돈 공부 좀 하다 보면 돈 쌓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보살이었습니다. 안녕!